전문가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ISIC의 이슬이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전문가님도 오늘 시장에서 펄프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. 지금 좀 들어가면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. 펄프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종이 원료로 쓰이는 펄프가 이제 역대 최고치 가격을 또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이에 따라서 오늘 이제 좀 돋보이는 이제 종목들이 이제 신풍재지, 뭐 무린페이퍼 등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사실 이제 재지 산업에서 이 펄프값 인상은 그런 종이 생산에 있어서 원가 수익에 좀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실적적으로 보면은 영업이익을 하락시킬 수 있는 어떤 악재로도 좀 여겨지고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 펄프 값에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류가 바로 이제 인쇄용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일단 인쇄용지 수익 비중이 높을수록 이런 펄프값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변동성이 굉장히 좀 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 인쇄용지보다는 이런 산업용지 중심의 수익 구조를 펼치는 기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펄프 생산을 같이 할 경우에 이런 펄프값 상승이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사실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실체가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뭐 급등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뭐 말씀 주신 대로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무린 PMP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무린 PMP 같은 경우에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펄프 생산을 직접적으로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펄프값 상승이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일단 무린 PMP는 이제 자체 생산한 이 펄프 중에서 절반 가량 정도는 이제 국내에서 다른 제지 기업에 판매를 하고 있어서 이 펄프 가격이 오를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청견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펄프 같은 경우에는 인쇄용지를 제작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쇄용지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실적 부분에서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. 또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펄프에 대한 어떤 직접 생산도 하고 있다라는 점과 또 인쇄용지 가격을 또 15% 정도 가량 인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런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가격 효과들이 어떤 그런 성장을 좀 이끌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이제 공급 확대가 좀 더해지면서 본격적인 어떤 실적 개선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골판적계 최성수기가 바로 이제 명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제 또 추석 연휴가 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선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선물 포장대로는 바로 이제 이런 일반 골판지가 좀 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추석을 앞두고 나서 이런 포장대 생산량이 굉장히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포장재를 생산을 할 때 펄프가 좀 필수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동사의 어떤 그런 펄프 수요 증가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또 최근에 이런 펄프값 급등에 따른 가격 수혜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지주 안에서도 좀 탑픽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뭐 4,230원까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네, 목표가는 5,000원 그리고 손절가 3,800원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